이렇게 치워야지, 또 씻어야지, 씻어야지. 대만이야, 대만에가 유랑개가 많아. 그래서 한 번에 5, 6년 전에는 또 이런 일에서 신문이 났습니다. 유랑개가 많으니까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유랑개가 많으니까 이제 데리고 키워. 걔도 이제 정이 있으니까 먹을 거 주고 뭐 이제 해줘.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. 출근 이제 저기 집에서 걸어서 이제 지하철 타러 가. 그럼 뭐 지하철 입구에 들어가면은 할아버지 들어가면은 걔가 집에 가. 만날 거 다녀야 도로니까. 그리고 또 저녁에 4시만 되면 동아리요. 자, 지하철 입구에 그 기다려요. 5시쯤 되면 그 할아버지가 오니까. 주인장이 오니까. 그 한 번에 그 걔가 이제 가다 이제 거기 이제 5시쯤 되니까 할아버지가 안 나타나. 계속 기다립니다. 계속 기다려. 안 나타나니까 계속 기다려. 그리고 가다가 이제 밤이. 아이고, 참. 유랑개, 그건 유랑개. 일본에는 유랑개 아니에요. 얻어서 키우는. 아, 얻어서 키우죠. 이거는 유랑개라. 조금만 여기, 내가 봤을 때 그 영화 봤어요. 만약에 영화. 걔는요, 정이 있더라고요. 진짜 충실해, 주인장. 왜냐면은, 걔는, 그, 모르는 사람 자꾸 모르잖아. 아는 사람 안 모르잖아. 봐봐요. 집에 친척이 누가 자주 나타난 사람과 꼬랑지 흔들리잖아. 꼬랑지 흔들리고. 이걸 봐서라도, 걔는 진짜, 아무리, 이 집에, 아무리 어려워도, 걔는 안 도망가. 근데 고양이는 도망가. 그걸 아셨네요. 근데 고양이가 걔 틀린 얘기다. 집에 애완 개 키우잖아. 이 집에 만약에 뭐 있으면 개 또 고양이를 가버리면 걔는 안 가. 전에 짓는 건설에서는 돈 벌었지만 경치가 좋으니까 5년 전부터 짓는 그 분양하는 거는 지금 믿죠. 왜냐면 밤에 보면 캄캄해. 나한테 집에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 도로 하나뿐이. 왜냐면 좋다고 해서 강변에 바닷가 있고 강변에 경치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주했죠. 이주하다 보니까는 좋아. 근데 팍팍 파동했죠. 그 파동해가지고 그 시설 분양해야지. 일단 올랐으니까 내릴 수는 없지. 그러게 안 분양 많이 안 분양해도. 그래서 아까 우리 간판 봤잖아요. 집 사면 차준다고 차고. 지금 이 시간에 맥히지 이따가 더 맥혀요. 갈수록 맥혀. 이게 여기가 담수가요. 옛날에 이게 시민대요 타입이어서는 이거 봤죠. 부동산 전부 전국 부동산 주상 부동산 10년대 얘기하면 여기가 상당히 변두리입니다. 여기가 큰 대학 하나 있어요. 여기 큰 대학 하나 있어. 이 대학이 얼마나 크냐면은 담수 대학이라 그래. 사립. 산에 대학 안에 산이 이거요. 이 대학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대학은요 학생 제한이 있습니다. 들어가기 힘들어. 제한이 이 대학은 무조건 받아. 하도 크니까 무조건 받아. 그래서 너 어느 대학 나오냐? 담수 대학 나서. 근데 너무 핫바리는 아닙니다. 너무 핫바리는 몇 급 때 산이 중에서 담수 대학 나오냐? 아 알았어 담수 대학.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 20명 너무 1, 2명하고 20명 하도 여기 학교 들어가고 50명 하도 여기 학교 들어가요. 그 차이가 많다. 수준이
저기도 있네. 오랜 데서 2, 30년 됐는데, 여기 이제, 경치가 좋으니까, 잘 품었으니까, 이제 근처에서 많이 졌어. 그 근래에 많이 져가지고 많이 안 나가. 근데, 예를 들어서, 타이베이 출근을 하잖아요. 만약에 집사, 부부끼리 집사라면은, 동산, 저기, 말이 자기, 층고지 자기 높음이 있어서, 부동한 경기라는 것은, 집사로 오면은, 그 사람 속이. 근데 여기서 사면은 보장이 돼요. 보장이 돼. 일단 여기 터져. 내가 얘기했죠. 3%가 먹는데 지금 보장이 돼. 이게